울산의 한 주유소가 가짜 휘발유를 팔다가 적발됐습니다. 아주 오래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한동안 잠잠했는데 기름값이 오르자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불법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. 싼 게 빚이 떡입니다.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. 최근 가짜 휘발유로 피해를 봤다는 글이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.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는데 가짜 휘발유를 넣으면 발생하는 노킹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. 의혹은 사실이었습니다. 신고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이 검사한 결과 가짜 휘발유가 맞았습니다. 문제가 된 주유소는 5년 전에도 가짜 휘발유를 팔다가 적발됐었습니다. 기포되더라도 2년이 경과하면 새로 여부를 하셨거든요. 가짜 기름을 팔다가 적발됐지만 해당 주유소는 버젓이 정상 영업 중. 꿈 영업하고 있나요? 아니요, 지금 한 저기 기름 단가가 11시에 나오니까 2시 넘어야 장사될 것 같아요. 문제가 된 주유소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가짜 석유를 취급했다는 안내판이 붙어 있고 휘발유를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. 남구청은 해당 주유소에 대해 조만간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.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.